거룩하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고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우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러한 교육과 가르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저가 무슨 권세로 예수 죄를 사하는가 하는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또한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아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늘 이들이 옆에서 말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같은 뜻을 갖지 않고 예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예수를 지적하려고 예수의 약점과 허점을 잡아내려고 예수를 어떤 고발할 그래서 고소한다는 것은 어떤 법정에 고발하는 예수의 어떤 죄를 법정에 고발해서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의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그런 사람을 고칠 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다 하는 것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당장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을 어겼으니까 신고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법정에 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나아가서는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아마 예수님은 이들이 의논하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할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비난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기 일을 행하셨다. 거기다가 더 예수님은 오늘 5절에 오히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절할 일이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인이고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십계명. 그것이 주인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들이 생각할 때는 병든 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인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볼 때마다 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한심하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믿음 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습관과 타성에 우리의 신앙이 세월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어떤 형식과 제도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2절에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또 7절에도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쳤다고 어떤 돈을 받거나 어떤 무슨 다른 목적을 취하거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어떤 그것이 무슨 상업적 행위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됐다면은 아마 그러한 정죄를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회개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일부러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그 일행과 굶주렸을 때 하신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오히려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들은 기절할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인자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들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뭐 이후에도 많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난 아버지께로 왔다.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하고 3일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야, 이거 무슨 또 뭔 소리냐. 웬 성전을 또 허르라는 거냐, 무슨 선동하는 거냐.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아주 그냥 자기의 전통을 깨고 율법을 막 안 지키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또 사이비 이단과 같은 아무 개념도 없는 그러한
아주 죽어 마땅한 존재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참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껍데기만 있는 자들이다. 실상 그들의 영혼은 죽은 자들이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노력하고 뭐 죽어라 공부하고 심지어는 신학교도 가고 뭐 교수도 되고 박사가 될지언정 주님 보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그러면 저주죠. 껍데기만 화려하고 네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악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질을 아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인가.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으냐? 사람을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지금 일부러 지금 그냥 숨어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설명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얘기해 주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참 예수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이 다 설명하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예수님 뭐 우리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나왔지 꼭 요 얘기만 했겠어요? 다른 말씀은 안 전했겠어요? 오늘 에? 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 가르치신 내용은 안 나와있어. 얼마나 많은 천국 복음을 전했겠어.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적을 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고발하자 하는 자가 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그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가 있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베드로가 설교해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가 있고 저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참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가 다 말씀 들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보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누가 간증을 한다고 그 간증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외국에서 필리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관중들을 경기장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미
하루 전날 너 내일은 거기 설교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마지막 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막 병고침 받으려고 모이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성령님이 너 내일은 설교하지 마 그랬더니, 그래가지고요 그 준비위원들한테 집회 마지막 날인데 본인이 주 강사인데 내일은 내가 설교를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강사를 세우십시오 이랬더니, 성령님이 내일은 설교하지 마. 그래서 아니 왜 마지막 날을 멋있게 설교하고 멋있게 해야 돼.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북한에 그 사람들이 이북에 그러한 간첩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죽이려고 테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집회장에 폭탄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 당일날 오후에 그 폭탄이 발견이 되고 나중에 경찰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오고 다니게 되고 조영기 목사님은 경호를 받고 무사히 공항으로 가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날 집회는 다 취소가 됐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집회에 섰다면 예상됐던 폭탄이 강단에서 터져서 그때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성령께서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러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열심을 갖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으로 끝나는 그러한 영혼은 죽어져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똑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고 예수를 정죄하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율법에 빠져 겉모습에 빠져 껍데기에 빠져서 우리가 종교생활에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여 내 영혼이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영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모시며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